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지역 건보료를 가입자가 보유한 소득하고 재산에 따라서 여러 조건별로 계산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지역 건보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170만 원, 180만 원, 190만 원, 200만 원으로 늘어날 경우에 시세 5억 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역 건보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 건보료를 계산하는 상세 방법은 지금 카드 영상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 건보료 계산 결과를 확인해 보면요. 우선 시세 5억 하는 주택에 부과되는 지역 건보료는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5,770원이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월수급액이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지역건보료를 확인해 보면요. 국민연금 월 170만 원에는 매월 지역건보료가 67,980원이 부과됩니다. 월 180만 원에는 71,980원이 부과되고요. 월 190만 원에는 75,970원이 부과되고요. 월 200만 원에는 97,980원의 지역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정리해보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대략 월 20만 원 정도의 지역건보료가 부과되고요. 금액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번 결과에서도 보면 국민연금 수급액보다는 주택에 부과된 지역건보료가 더 많은 것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내려고 살고 있는 집을 팔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소득이 있어야 건보료 내는 건데요. 지역건보료가 재산이 아니라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되는 방향으로 더 많이 개편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